여행 꿀팁을 대방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 직원이 직접 주는 여행 꿀팁의 허니블링 여행 유튜버입니다. 안녕. 지금 제가 있는 방이 진짜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좋습니다. 아,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있는 방을 조금 둘러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관광청이나 그런 업체의 초청을 받아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정말 좋은 대우를 해주셔요. 감사하게도 제가 저번에 이제 다녀왔던 터키 여행이 터키 대사관하고 터키 항공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다녀왔던 여행이었거든요. 터키 대사관과 함께 여행을 하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도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평소에 일로 가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관광청에 초대를 받아서 여행을 하면 어떠한 여행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영상이었고 오늘은 터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터키 여행 꿀팁을 대방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제작할 거는 이제 터키 여행의 꿀팁 총정리인데 제가 이제 여행 영상이랑 함께 총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터키가 제가 갔을 때가 물가가 정말 폭락을 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리라에 그 영상에 참고를 해주시고 네, 물가가 폭락을 해서 이제 여행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터키의 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때 제가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막 설들이 아 지금 가면 버버리가 정말 반값이어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 터키 여행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물가가 정말 싸니까 지금 여행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터키의 물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터키의 물가가 정말 저렴한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큐! 내려갔어. 지금은 1리라에 186원입니다. 또 내려갔어요. 이스탄불에서 3-4시간 있으면서 쇼핑할 시간이 있어서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물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싸긴 싸요.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물가가 조금 싸긴 싼데 그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복도 사고 그리고 잠옷도 사고 속옷도 사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어요. 한국보다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이제 뭐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도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터키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저렴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쇼핑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죠. 제가 갔었던 쇼핑센터는 버버리가 일단 없었고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진짜 많이 먹고 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터키 대사관에서 초청을 해주시는 경우면 저희가 다 이제 블로거나 미디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음식만 마련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또 눈앞에 있는 거는 다 먹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 먹었어요. 나오는 음식을 정말 다 먹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터키 음식인데 추천을 하고 싶은 정말 맛있었던 음식을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큐! 아, 이거는 언제 해도 어색하다. 자동 슬로우 모션. 좋아요. 시즌 중인 것 같은데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냥 우유처럼 생긴 거. 그 요술레에다가 붙은 거. 생거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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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이제 나 동안 들어서 친구는 Thank you. 오, 내 탈도 좋게. 이게 피스타치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페스츄리. 꿀. 10월달에 유럽 가서 가는. 저기 하면 돼요? 풍경에서 밥을 먹는다. 제이들. 제이들 오늘. 9년 시작. 레스토랑. 네. 와. 여기 양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꼭 오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올 때는 렌트해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거의 삼시세끼를 케밥 위주로 먹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디저트로 큐네페, 그 디저트도 터키의 유명한 디저트라서 케밥 나오고 큐네페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그 텝시 케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밥은 어딜 가나 솔직히 다 맛있기는 했어요. 케밥이 진짜 맛있었고 큐네페도 입맛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일단 기름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한입 먹으면 아 이거는 진짜 한 1kg 찌는 맛이다 이렇게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터키 여행을 가시면 여기 터키의 전통 그런 디저트니까 한 번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터키의 쇼핑 리스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인들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터키 여행을 가면 기념품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큐! 지금 2시까지 거리에 왔습니다. 600여 개 상점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상점이 많아요.
여기는 피스타치오가 유명해서 저는 2kg를 살 거예요. 어, 도둑도 서비스 봤죠? 나, 대표님 나이스! 이렇게 포장을 해주십니다. 하나에 75리라. 그러면 한 14,000원 정도 1kg에 2! 오케이. 일단은 그 터키에서 또 유명한 게 장미수라는 화장품인데 토너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수분크림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시내에서 사려다가 아 공항에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자분이. 그래서 막상 가니까 뭐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거의 한 10배? 20배? 이 정도인 거예요 가격이. 아 그래서 장미수는 못 샀고요. 그 제가 시장에서 샀던 피스타치오 있잖아요. 그거가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그 터키 남부 지역은 피스타치오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피스타치오가 정말 맛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좀 이런 견과류를 좋아하셔서 잔뜩 사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여행 갈 때 제가 맨날 막 아몬드라든지 그런 땅콩 이런 거 다 사드렸거든요. 견과류 종류란 종류는 다 사드렸는데 아 그런 거 사오지 말고 이거 피스타치오만 사오라고 그러실 정도로 이제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쿰이라든지 헬바라든지 그쪽에 터키 디저트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사탕처럼 드시는 그 디저트도 맛보기용으로 좋으니까 지인들 선물로 사오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지인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 로쿰이랑 같이 세트로 장미수 향수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선물용으로 딱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사왔는데 그거를 제가 캐리어에 안 넣어와가지고 캐리어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가방에다가 이제 들고 가가지고 향수는 다 뺏겼죠. 꼭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액체류는 무조건 캐리어에 넣으시고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이 액체 규정이 있는데 이 액체 규정이 안 넘을 정도로 이제 소량만 액체를 반입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가차없이 뺏기시니까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돈 그리고 그거 사느라 진짜 시간도 막 제가 하나 원래 선물을 고를 때 엄청 신중하게 고르는 성격이라서 엄청 신중하게 골랐는데 그거를 뺏겼어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 그 터키 여행 꿀팁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지역을 조금 홍보하고 싶다고 하셔서 터키 남부 지역을 갔었던 건데 다음 여행에는 제가 터키 카파도키아를 꼭 가보는 걸로 정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마닐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진짜 난 저 생애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탑승을 합니다. 저 진짜 비즈니스석 처음인데 너무 떨려요. 오늘 저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그것도 리뷰로 담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야 돼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많은 여행 꿀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허니블링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